최애가 듣고 최애랑 듣는다. AB6IX와 함께하는 최애 플레이리스트. 살롯! 안녕하세요, AB6IX입니다. 안녕하세요, AB6IX의 감초맛형 전웅입니다. 아우, AB6IX의 든든한 버팀목 동현입니다. 어허. 그리고 저는 AB6IX에서 동동 떠다니는 구름 우진입니다. 하이플로우, 저는 AB6IX의 막내 대휘입니다. 막내기. 최애 플레이리스트가 컴백 맛집이라고 해서 저희도 새 앨범을 들고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오늘 앨범 소개도 해야 하고 AB6IX 자랑도 해야 하고 진짜 중요한 시간인 거 알죠?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다들 컨디션 어떠신지 아주 빠르게 확인해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동현 씨, 네. 오늘 먹은 것 중에 가장 맛있는 거 하나, 둘, 셋. 돈가스집에서 시킨 새우튀김. 우진 씨, 여기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으로 확인한 거 뭐예요? 대위 컨디션? 미? 옆자리여가지고 오늘 얘가 내 말을 받아줄까. 대휘씨, 네. 오늘 나를 기분 좋게 한 세 가지 뭔가요? 웅이 형, 동현이 형, 우진이 형. 오, 웅이 형. 네네. 오늘 가장 많이 찾은 물건은 뭔가요? 김치찌개. 물건은 아니지만 많이 찾긴 했어. 네, 뭐 정말 네. 많이 찾았어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최애 플레이리스트의 AB6IX의 새 앨범을 저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let's go. AB6IX의 다섯 번째 EP 앨범 A2B. 각자 이번 앨범은 이런 앨범이다. AB6IX의 이런 것을 담았다. 생각하고 있는 게 있을 것 같은데 한 명씩 해시태그를 붙여서 소개를 한번 해볼까 봐요. 좋아요. No 해시태그로 하겠습니다. No 해시태그. 어, 센스 있다. Savior라는 타이틀곡에 우진이 형 랩파트 No 해시태그 이 부분이 나오기도 하고, 듣는 사람마다 해시태그를 따로 생각나는 대로 붙여줬으면 좋겠습니다. 해시태그 변화죠. 제일 강렬한 모습으로 확 변해서 나오기 때문에. Yes. 저는 해시태그하고 격리 해제. 몇 년 동안 이제 앨범 이제 계속 내고 작업을 하면서 팬분들을 그렇죠. 만나 뵙지를 못했는데. 맞아요. 이번 앨범은 이번 앨범 무려 음악 방송까지. 맞아요. 팬분들과 함께할 수 있기 때문에 풀렸습니다. 예, 음뱅. OOTD 할게요. OOTD. 투데이 오늘의 옷 뭐 이런가 이런 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 매일매일 들어달라. 네, 이번 앨범엔 총 다섯 곡이 담겨 있는. 한 곡씩 제대로 설명을 드리면서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촥촥 담을 거예요. A2B 리스닝 가이드 띠링. 이번 트랙 그리고 타이틀곡이죠, Savior 저장하겠습니다. 거부할 수 없는 중력과 같이 필연적으로 너에게 끌린다 라는 이야기를 담은 가사로 사랑하는 팬분들이 AB6IX의 구원자라는 의미를 담았고, 어떠한 상황에도 우리가 팬분들의 빛이 되겠다라는 이중적인 의미를 담은 노래입니다. 네. 처음 들었을 때 귀에 가장 꽂혔던 파트가 저는 개인적으로 있었는데요. 따따따다다다다. 맴도는 이게 느낌이죠. 계속 맞아요. 주문 외우듯이. 맞아요. 그래서 이 곡이 아마 저희도 다 이거 타이틀 해도 괜찮겠다라고 처음 도입 딱 들어갈 때 되게 느낌 있다. 착 감기죠. 그 베이스 소리도 굉장히 좋습니다.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단. 나 이런 거 잘한 거 같다. 좀 이런 만족스러웠던 점 있나요 혹시? 훅 부분을 코러스 부분을 쫄깃쫄깃하게 부르잖아요. 좀 쫄깃쫄깃하게 운영 말대로 좀 쫄깃쫄깃하게 잘 녹음을 하잖아. 쫄깃. 진짜 온전히 그 느낌으로 섹시한 목소리. 그쵸. 가지고 있는 톤. 그쵸. 그건 바로 당신. 어, 감사해요. 네. 약간 그 느낌으로 가는 곡이어가지고 느낌 살리려고 좀 열심히 잘해서 잘 나온 것 같아요 녹음이. 와. 멤버들 모두. 3번 트랙이죠. 예.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 저장할게요. 또 네네. 제가 작곡 작사에 와우. 참여를 한 곡입니다. 막내 천재 작사 작곡 다 했죠. 텐션 좋네요. 아, 씨. 멤버들은 또 대휘에게 이 곡은 이런 노래야라고 설명을 들은 게 있을까요? 아, 뭐 부를 때라든지 들은 거 있잖아요. 정말 하나 하나 거의 주입식 교육으로 랩 파트를 막 하는데 쓰는 커피를 바라보면서 막 하면서. 까맣게 타버렸잖아 내 마음이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까맣게 타버렸다고요? 혹시 원두가 탄 건가요? 그러니까 막 이런 감성 파괴 멘트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니 하면서 이건 이 가사고 이건 이 뜻이고 하루 종일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헤어졌던 이유와 어울리는 장소, 분위기, 날씨, 시간을 각자 하나씩 맡아서 한번 정해볼 건데, 제가 장소, 분위기, 날씨, 시간 해볼게요. 저는 카페 하겠습니다. 카페. 조금은 가라앉은 분위기? 밖을 딱 봤는데 날씨가 너무 맑아 막 맑아? 어, 맑아? 아, 근데 나 약간 그 생각했어. 너무 밝아서 햇빛이 너무 쨍한데 난 우울한 거야. 대낮에 한 이별이네요. 시간, 시간. 자, 시간 가장 중요합니다. 아침 8시? 뭐야? 너무 아침 8시까지 술을 마신 거죠. 예? 너무 힘들어서. 아, 야, 카페라고. 카페. 해장을 카페로 간 거야? 아포가토로 해장을 한 거죠. 4번 트랙도 같이 소개해 드릴게요. 제목은 아인슈타인입니다. 이 곡은 귀여운 곡입니다. 아인슈타인처럼
당신을 연구하겠어. 재치 넘치는 곡입니다. 이 곡을 녹음하면서 신경 쓴 포인트 혹시 있나요, 여러분? 일단 노래가 조금 통통 튀고 귀엽잖아요. 풋풋하고 좀 청량한 느낌을 살리면서 약간 멋을 부린 그런 포인트를 좀 생각을 많이 하면서 녹음을 했던 것 같아요. 좀 네. 놀면서 했던 것 같은데? 맞아요, 맞아요. 제가 하면은 톤이 너무 낮으니까 막 하나하나 연구해도 좀 더 신나게 하면 좋을 것 같다 해서 제가 막 하나하나 연구해도 하면서 막 이렇게 맞아, 네, 나도 약간 우진이가 우진이 같은 느낌으로 한 게 오케이, let's go, you know, 약간 이런 식으로 저도 녹음을 했었어요. 비슷한 느낌으로 최근에 새롭게 알게 된 에비뉴의 매력이 있다면 에비뉴가 진짜 웃겨요. 진짜 개그를 너무 잘하셔. 사실은 제가 웃겨야 되는데 에비뉴 때문에 웃는 일이 너무 많고 좀 질투가 날 정도로 어떻게 말을 저렇게 하지? 너무 웃기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진짜 요즘 많아요. 팬들한테 웃기는 걸로 경쟁심을 느끼는 아티스트는 정말 별로 없을 텐데. 네, AB6IX와 함께한 최애 플레이리스트 AB6IX의 다섯 번째 EP 앨범 A2B에 수록된 다섯 곡 모두 저장 완료했습니다. 인사하기 전에 이것도 알려드릴게요. 다음 주 화요일 AB6IX가 최애 플레이리스트에 또 옵니다. 오. 네, 오. 그때는 저희가 개인적으로 자주 듣고 네. 좋아하는 노래들 소개해 드릴 거니까 잊지 말고 함께해 주세요. 지금까지 AB6IX의 대위 우진 동현 웅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 안녕.